오늘 찍을 영상은 이팅 사운드입니다. 제가 요새 이팅 사운드를 좀 드물게 올렸더니 이팅 사운드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팅 사운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린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들려드린다는 게 맞는 말일까요?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찍는 이팅 사운드인데 어떤 음식으로 찍으면 좀 더 새롭고 재밌고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살펴본 결과 이팅 사운드는 잘 때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공부할 때나 조금 심심할 때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뭔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싱할 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재미도 조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팅 사운드는 다양한 음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냄새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이것은 다들 아시겠죠? 아몬드 치즈 크림, 아몬드 크림 치즈 스틱이랑 그냥 크림 치즈 스틱이에요. 이게 아몬드 크림 치즈 스틱, 이건 그냥 크림 치즈 스틱. 아몬드 크림 치즈 스틱에는 아몬드가 묻어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그냥 크림 치즈 스틱에는 그냥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는 이런 소리. 이걸 왜 사왔냐면 왜 이 음식들로 선택을 했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케아를 갔었거든요. 이케아 가면은 이제 이케아에서 음식도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그 레스토랑 있는 곳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정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배는 엄청 고픈데 줄이 너무 기니까 아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걸 못 기다리겠어 이러고 이케아 옆에 있는 롯데아울렛인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지 이러고 갔는데 마땅히 땡기는 음식이 없고 그래서 그냥 간식거리나 사서 배를 채워야겠다 싶어가지고 뭘 먹을까? 도넛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날 줄이 되게 길었어요. 줄이 되게 길어서 기다리다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주문할 차례가 돼서, 저는 크림 치즈 덕후기 때문에 아몬드 크림 치즈 덕후가 아니라 말이 잘못 나왔어. 저는 크림 치즈 덕후기 때문에 아몬드 크림 치즈 주세요 이랬거든요. 아몬드 크림 치즈 주세요 이랬는데 아몬드 크림 치즈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크림 치즈 주세요. 치즈도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아, 네 이러고 그냥 왔어요. 아니 이게 없으면은 다른 거라도 시키면 되는데 아몬드 스틱은 있었거든요. 그거라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저는 크림치즈가 다 떨어졌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그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아, 네 이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언젠가 꼭 먹고야 말겠다.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근처에 이게 집 근처? 동네 근처에 이게 있길래 왠지 이거 이튼 사운드 하기에도 소리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오늘의 이튼 사운드를 찍어보도록 우선 아몬드 먼저 먹어볼게요. 그날 못 먹은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약간 이거 받고 제가 약간 좀 생각과 다르다고 느꼈던 게 저는 이게 되게 딱딱한 건 줄 알았거든요. 이 과자가 이게 엄청 딱딱해서 바삭바삭한 소리가 날 줄 알고 이걸로 이팅 사운드 찍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말랑말랑해요.
완전 살찌는 맛인데, 살 엄청 찔것 같은 맛이긴 한데, 제 예상보다 더 맛있어요. 이번엔 크림치즈. 제가 단걸 엄청 좋아해요. 단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 크림치즈가 살짝 달달한 맛이에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맛이 없는 크림치즈 맛이었다면 아마 조금 제가 실망했을 맛이었을 텐데, 워낙에 단걸 좋아하니까. 살짝 단맛이 가미된 크림치즈라서 완전 저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런데 굳이 두개 중에 어떤 게더 맛있냐고 고르라면 저는 아몬드 크림치즈 스틱. 이게 조금 더 달달한 맛이 나거든요. 보다 폭신폭신한 소리가 나죠. 저는 이게 그냥 아주 딱딱한 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의 맛있는 음식을 알아버렸어요. 나 한동안 또 이거 막 겁나게 사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2001년은 다이어트 성공의 해인데
호텔에서는 딱 제가 좋아하는 음식 약간 편식이 있어요. 근데 진짜 둘 다 되게 맛있는데 아몬드가 좀 더 달다 보니까 이건 식성의 차이겠지만 전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몬드가 좀 더 달거든요.